불 좀 꺼볼까? 오. 오. 난로인데 난로? 이게 약간 스테이크 같은 거, 불쇼 같은 거 할 때 쓰는 건가? 응응. 이거 부은 다음에 불 탁 붙이면 홍 하는 거 있잖아. 불만 내는 스팸이들이에요. 오. 사라졌잖아. 아직 눈알이 지금 굴리고 있잖아. 이거 어떻게 파는지? 둥글잖아. 뭔가 뚜껑처럼 이 정도 날리고 숟가락으로 파면 되지 않나? 너무 얇게 파면은 찢어질 것 같은데. 치즈도 넣을 거잖아. 칭칭이로 가야 돼. 밥 치즈, 밥 치즈. 오, 됐네, 됐네. 이거를 디자인을 잘해야 된다고. 너무 얇으면은 또 찢어져요. 이거 이 정도? 오케이. 밑면은 어디까지가 끝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. 아, 적당히 하면 돼. 근데 바닥 뚫려 있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. 아니 잘못하다가 빵꾸 날 수도 있어. 너무 깊게 파면. 그러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할 거라니까. 한 포인 남았어? 허허 마지막이야. 좋아. 먹어. 어뜨거라스. 속에도 불맛을 좀 내자. 아. 약간 스팸 미니화로. 아, 그러니까. 위에 뭐라도 구워야 되는 거 아니야? 괜찮아. 오, 오. 붙었어? 붙었잖아 지금. 엄청 붙었잖아. 난로 좀 구워볼까? 오. 오. 난로인데 난로? 얘 진짜 익는다? 아니 여기 엄청 익었어. 맛있는 냄새 나. 응. 아 이거 좋네. 손도 안 떼도 되고. 미안합니다. 아이고 미안합니다. 미안. 어? 어떻게 먹어야 되는데? 오, 왜 그러세요 진짜? 아니 왜 이러실까? 죽은 거지? 죽었지. 누가 봐도 살았는데? 아니야. 신경이 아직 안 준 거니까. 신경질적인 놈이네. 치즈도 뿌릴 거 아니 여기다가? 그러니까 치즈 먼저 올리고 그다음 스팸 먹어야지. 보통은 그렇게 하지.
생각나. 아, 얘 물었어. 어? 진짜? 어떻게 살아있지? 아, 네가 본 거 같은데. 아, 내가 닫아? 내가 닫았나? 씨, 근데 개 아파. 이거 이렇게 관절이 꺾이면서 미쳤나 보다. 너무 빠짝이었나? 약간 조개구이집 냄새 가나요? 이게 껍데기가 살짝 그을려지면서 그런 거 같아. 이건 열어봐야지. 와, 진짜 너무 맛있는데? 짜잔! 아, 반으로 갈라? 오, 씨, 너무 확실히 이렇게 구우니까 밥안에 습한 기름이 스며들었어. 이 맛들이 너무 진해. 물 마시고 나발이고 다 사라졌어. 근데 뭔가 먹으면서 느껴지긴 하거든, 씹으면. 그냥 아예 대놓고 바베큐처럼 숯불에 구워버리면 숯불구이 괜찮지 않을까? 해보고 싶긴 하다. 약간 양꼬치 스타일이네. 달라. 아니 근데 좀 짠맛이 좀 사라졌어. 숯불 향이 짠맛을 좀 덮었다 그래야 되나? 그래서 그런가 봐. 왜? 뭐 하고 싶은데? 어? 아 이렇게 조금 밀어넣어. 찢었어. 그냥 한입 먹고 스팸을. 아니야 느낌이 달라. 맛있어? 뭐 먹어. 아니 무슨 맛이냐면 새우탕면 먹는 느낌이랄까? 새우가 함유된 스팸을 먹는 것 같은데. 맛있다. 약간 느낌이 아시장님.